나 고데기도 안 했어. 에이. 여러분, 자, 오늘은 택배깡 할 건데요. 요즘 속눈썹을 잘 안 붙이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쟁여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속눈썹을 좀 주문을 해놓기는 했거든요. 속눈썹이 하나 더 있어요. 두 개 쌌나? 싸서 두 개 샀겠어? 또 있어요. 되게 쌌나 보다. 자,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이번에 약간 좀 여름이 너무 지치잖아요. 최신 옷도 좀 사봤어. 그러니까 최신 옷이 아니고 뭐지? 이거 좀 따뜻해, 좀 추워지면 입을 옷들. 긴팔티도 몇 개 좀 사봤거든요. 자꾸 반팔 나시만 사는 거 너무 지겨워가지고. 이렇게 홀터로 된 여기가 목 부분인데 이렇게 어깨 이렇게 나온 그런 디자인이거든요. 우리 은밀한 사이즈잖아. 우리가 왜 은밀한 사이즈? 약간 요런 옷인데요. 아니, 이 속옷금만 안 보이면 예쁠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깨 라인은 진짜 예뻐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. 다음입니다. 약간의 아이보리색 나시를 이렇게 사봤는데요. 이 나시는 다음입니다. 두께감이 꽤 있어서 더울 것 같아요. 근데 괜찮아. 괜찮아. 딩딩딩딩딩. 읍스, 발이 크냐? 또 괜찮습니다. 다음입니다. 이런 토끼가 있는 회색깔 옷인데요. 제가 회색 옷이 하나도 없어서 회색 옷을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후회돼요.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저한테. 아, 생각보다 이거 여러분 패드 안에 가슴 패드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안 펴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. M 사이즈 시켰는데 저한테 너무 꽉 끼는 것 같아요. 나 배 아파. 똥마려. 아침에 쿠키를 하나 먹었는데 느끼한 거예요. 그래서 신김치를 먹었거든요. 쿠키와 신김치의 조합이 똥을 만들었다. 다행이다. 요런 나시 하나 들어있고 가디건이 들어있어서 같이 입는 그런 귀여운 옷인데요. 저 이렇게 차분한 거 처음 보죠. 근데 저 평소에는 원래 좀 차분해요. 영상 찍을 때 좀 텐션이 올라가는 편인데 오늘은 텐션이 안 올라가서 그런 날이기도 하고 원래 목소리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아, 너무 마려. 입어볼게요. 아우지 아우지 아우지. It's so amazing, incredible. 팔 길이,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팔 길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? Hello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빨리 겨울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. 내가 최근에 봤던 옷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너무 마음에 들어. 한 가지도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없어.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샀어요. 그냥 날씨 애매할 때 아니면 막 여름에 에어컨 너무 추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걸쳐 입으려고 샀거든요. 딱히 안 입을 것 같기는 함. 똥 마려. 화장실 갔다가 거울 봤는데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제가 입으려고요. 아닙니다. 나시인데요. 어떤 것 같아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조금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옷을 구입을 해봤는데요. 이런 느낌인데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깡을 해봤는데요. 진짜 제가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진짜 모르겠어요. 이렇게까지 텐션이 안 오른 적은 처음이어가지고. 근데 그렇다고 억텐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너무 그거는 좀 진실되지 못하고 그건 좀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안 찍으려다가 한번 찍어봤는데 올릴지 안 올릴지 버릴 수도 있어.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본 택배깡 입니다. 어쨌든 그렇고요. 네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운이 없어. 더위 먹은 건지 뭔지 기운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 날이 있잖아요. 생리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.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.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날.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이게 근데 정상인 텐션이기는 해.